소속사와의 갈등뿐만 아니라 멤버들 간의 불화설까지 걸그룹 카라에 대한 관심은 연일 뜨겁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21일 카라의 멤버 한승현 씨가 일본으로 극비리에 출국하는 모습을 스타뉴스 카메라가 단독으로 포착했는데요. 그 현장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지난 21일 오후 카라 한승연이 극비리에 일본으로 출국하는 모습이 스타뉴스 카메라에 단독 포착됐습니다. 한승연은 이날 역시 지난 16일 일본 출국 당시와 마찬가지로 모자와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채 공항을 찾았는데요. 지난 17일 카라 멤버 4인도 일본 출국을 위해 공항에 나타났습니다.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카라 사태로 인해 수많은 취재진들이 현장을 찾았는데요. 하지만 카라는 취재진들의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은 채 어두운 표정으로 한국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도착한 카라 멤버들이 일본 취재진과 팬들에게 환한 미소를 보인 것이 알려지며 국내 팬들은 한국 팬을 경시하는 것이냐며 불만을 제기했는데요. 카라의 이런 행동으로 여론은 점점 악화돼 결국 한 인터넷 사이트에는 카라 해체 서명 운동까지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런 카라 사태는 다른 한류 스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원빈이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 카라 사태에 대해 알고 있냐는 일본 취재진의 질문에 당황한 표정이 얼굴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어 소녀시대 역시 지난 21일 일본의 한 광고 제작 발표회에서 일본 측 기자가 카라 해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소녀시대는 분열되지 않을 것인가, 소녀시대는 소속사와 사이가 좋은가라는 등의 질문을 퍼부어 멤버들을 당황하게 했는데요. 이렇게 연일 카라가 화제의 중심이 되는 가운데 카라 멤버들은 현재 일본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스타뉴스 취재진이 카라에 대한 취재를 하던 중 21일 한국에 있던 한승연이 일본으로 출국한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한승연을 만나기 위해 급히 공항을 찾은 스타뉴스 취재진. 그리고 기다림 끝에 한승연을 Y스타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출국 모습과 동일한 분홍색 목도리와 야구 모자로 얼굴을 가려 누군지 알아보기 힘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고개를 숙인 한승연은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어디 아프신데 없으세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놀라는. 그리고는 상황이 곤란했던 것인지 급히 화장실로 옮겨 몸을 숨겼는데요. 이어 약국으로 향한 한승연은 약을 구입한 뒤 바로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팬들에게 가벼운 인사를 남기고 일본으로 떠났는데요. 소속사와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카라. 과연 이번 카라 사태가 어떻게 끝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